자, 다 같이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쌈 싸먹는 김치찌개 너무 궁금해요. 어머, 이 빛깔 좀 봐봐. 아, 먹을 때마다 감동하는 맛이에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미쳤다. 육수를 따로 안 쓰시고 맹물을 넣었잖아요. 정말로 재료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 비폭 맛이 나요. 이거 삼 사야 됩니다, 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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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와, 김치찌개 쌈 싸먹으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진짜 계속 쌈 싸먹게 돼요, 그냥 먹는 것보다. 와, 그냥 김치찌개 쌈 싸먹은 거 처음인데. 와, 왜 3대 맛집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죠. 자, 이제 순두부 들어가요. 순두부. 그렇죠, 들었어, 그렇죠. 맞아요. 제 건 그냥 편하게 후루룩 후루룩 마실 수 있는. 우리가 알던 순두부 맛이 아니고. 너무 끝이에요. 지금 뭐냐면 감칠맛 최폭발. 그러니까 순두부찌개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한데 되게 시원해 또. 네. 민텍스의 된장찌개. 보통 우리가 된장찌개를 표현할 때 구수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된장찌개야말로 시원해요. 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그 깍두기 국물인가 보다. 그거. 시원한 맛? 우와. 와, 몸이 꼬인다. 호흡사랑인데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자, 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맛을 보기 전에 각자의 원픽 찌개가 있었잖아요. 마음이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각자 원픽 찌개. 자, 저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 어머니가 차려주신. 이 깍두기의 그 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 엄마 생각해주는, 나게 해주는. 저는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감사합니다. 저는 김치찌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치찌개 딱 먹고 나서 영원히 김치찌개. 최고 최고 최고. 그냥 선생님 최고. 저는 쌈 싸먹는 김치찌개라는 그 발상의 전환. 저는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방산시장 갈게요. 진짜. 아, 이제 가야 되는 맛이에요.